5천만 국민을 위해 5만의 성주 군민이 죽어달라. 소위 애국보수라 자칭하는 한 노인단체 회원이 성주의 농민에게 내뱉은 폭언입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 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람 많은 수도권 대신 성주 군민들이 희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대의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 한다며 거침없이 협박하는 자칭 애국보수의 잔인한 민낯은 그야말로 나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대체 왜 그랬냐 물었더니 애국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무려 5만 명의 국민을 버리면서 감히 애국을 논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국 국민 5만 명을 희생시키면서 지켜야 하는 안보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